약간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시작부터 좀 위축이 됐는데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손 잡고 뭐 긴급히 할 얘기 있다 이런 걸 웬만하면 다 들어요. 했는데 방송 전에 제가 손을 잡고 어떤 분이 좀 연설할 때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연설할 때 지역적인 소리 좀 하지 마라. 전광훈 비판 좀 하지 마라. 자꾸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말에서 살짝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연설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오늘 연설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소망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근데 아까 뭐 다 장로님들도 오시고 다 좋은데 제가 하도 전광훈 노이로제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일단 제가 지금 거의 뭐 약간 다 그런 반응입니다. 제가 왜 전광훈 때문에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 제가 왜 이런 피해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 좀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기독 자기랑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네? 자, 일단 신경을 소개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 선거 아닌 내용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씨인가요? 그 JTBC 기상캐스터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남자 중학생한테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푸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김민아 기상캐스터, JTBC 출신 김민아 기상캐스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 말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 남자한테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다 푸냐?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라이브 중에 돌발적으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작물이었습니다. 제작물.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수많은 우파 시민단체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로세로연구소는 뭐만 하면 무슨 적폐 무슨 연대다 해서 좌파 시민단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고소고발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고소고발 해주십시오. 명백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도 얘기할게요. 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차에서 치료를 빨리 못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그 사건 분노해야죠. 거기에 제가 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좌파 대구음원 강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기 행사 뛴다고 구급차 타고 행사 뛰었다고 자랑스럽게 자기 개인 SNS에다 올렸었습니다. 여러분,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 강유미 고발하십시오! 자. 자, 이제 선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CNN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여기 민경우 의원님도 와 계시고 박지원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김도현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석동현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CNN 기자가 오늘 오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식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당신이 지금 통증 정도를 말해봐라. 의사일 경우에 1에서 10까지 중에 몇에 해당하는 통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싶어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1에서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100%요 이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 10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요 뭐 한 9일 수도 있고요 뭐 한 8.5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 이 싸움 시작도 안 했습니다. 1에서 10까지 중에 10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CNN 기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인터뷰를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면 그러면 방송 인터뷰냐? 그게 아니라
인터넷판에다가 웹페이지 상에 올릴 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러면 인터뷰를 응하지 않겠다. 왜냐? CNN이면 그래도 뉴스 인터뷰 할 때 그때 인터뷰를 하겠다. 저도 방송기자 출신인데 인터넷 뉴스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방송 인터뷰할 때 인터뷰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한테 방송 인터뷰 할 때 인터뷰에 응할 테니 그때 다시 일정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왜 1에서 10까지 중에 왜 10이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4.15 총선 바로 다음날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대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63대 36, 0.39의 비밀 직접 본인이 계산하셔서 이거 말이 안 된다. 무한 갤러리에 처음 떴는데 그걸 자기가 다시 검토해서 계산해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에서 저랑 강용석 도장에게 직접 찾아와서 저희한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를 저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 모 인사가 대한민국의 모사드가 어딨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모사드 다 만나서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내용 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사실 원래 그렇게 술을 잘 못해요. 원래 기자하면서 억지로 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어쩔 수 없이 술자리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술자리 많이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요새 술자리 어떤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술자리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 왜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제가 술자리를 많이 가질까요? 저희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뭐랬는 줄 알아요? 양정철 문제 많어. 우리 양정철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우리 양정철 관련 정보 많이 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정철 문제 터질 때 우리는 손절하겠다라는 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며칠 동안 저희가 양정철과 SBS 기자 출신 한정원의 관계 방송했던 거 아세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자, 변양균과 양정철의 악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문재인 정부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도 방송할 예정인데 문재인이 낸 책 운명 그 책에 관해서도 조만간 저희가 조금씩 방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좌파들까지도 양정철 문제 많은 사람이니까 양정철 할 때 우리는 좀 살려줘, 우리는 좀 봐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월 10날하고 4월 11일에 사전선거 있었던 거 아시죠? 4월 12일에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씨, 양씨, 윤씨, 너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짓 하더라. 너네 나 누군지 알아? 나 정봉주야. 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고방송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사 많이 났죠. 자, 많은 기자들이 이 씨를 이해찬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씨는 이근영이었습니다. 양 씨는 양정철이었습니다. 윤 씨는 뭐 본인이 그 다음날 윤 씨가 아니고 김 씨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윤 씨는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 그 사람인 것 같고요. 김 씨는 김홍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그래서 이 씨, 양 씨, 조 씨 우리가 곧 다가갈 거야! 죄송합니다. 약간 말을 억지로 하려니까. 네. 아무튼 이 씨, 양 씨, 조 씨 좀만 기다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독 자유당 얘기 잠깐 마무리 짧게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8.15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 쪽에서 전광훈과 그 기독 자유당 세력이 아마 뭐 자리 선점해서 그쪽으로 뭐 블랙시위를 뭐 집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박수 타락. 이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번에 또 내가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를 보다가 호악질이 날 거예요. 호악질이. 네. 이제는 김무성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김문수 대통령 만들려고 합니까? 네? 그게 주일 예배입니까? 그게 주일 예배예요? 정말. 네, 여기 김문수 지사님 앞에 계시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신 김문수 대통령님이랑 전광훈 목사님이랑 기독 자유당이랑 열심히 블랙시위 해보십시오. 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안 나오겠습니다. 저는 대신 안 나오더라도 진짜 블랙시위, 진짜 부정선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